안녕하세요, 여리형입니다. 자, 제가 주식 관련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네요. 마지막에 제가 올렸던 게 3주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오를까? 요거에 대한 이제 영상을 올리고 3주 동안 거의 주식 관련 이야기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몰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글로는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폭락했죠.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굉장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여기서 뚝 떨어졌었죠. 완전 폭락했는데 이게 그냥 폭락한 건 아니고 사실 전조 증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왜 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요 그리고 요거까지는 유튜브에 올렸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이야기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 이야기는 7월 28일 이때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식 투자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게 몰라. 그러니까 유튜브도 제가 이제 컴퓨터 관련된 것만 하는 줄 알고 제 채널 안 보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2년 사서 묵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변에서 삼성 다니는 형님이 있는데 지금 사면 2년 뒤에 더블 날 거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그 HMM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내용이 뭐냐면 주변에 비트코인과 HMM으로 돈 벌었던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폭락을 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또 신기하게 또 비트코인이 그때 8천만 원 주고 뚝 떨어졌어. 근데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주에도 제가 부모님이 삼성전자를 뭐 3천만 원어치인가 2천만 원어치 매수하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친구가 주변에 나타난 거야. 완전히 이거는 우연인데, 이건 우연이 아니죠. 제 경험상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시그널은 정말 잘 맞더라고. 또 어떻게 보면 뭐잘 맞는 것만 기억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였는데, 79,200원일 때 글을 올렸네요, 삼성전자. 이 당시에 보시면,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때도 보시면 외국인은 엄청 팔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많이 조정받은 건 사실이고, 외국인은 매도 중이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는 거는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매수 안 했는데 내말 듣고 오르면 욕먹어요. 그쵸?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주변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저의 보유 종목을 소개를 하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여령한 주식 투자 카페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네이버 저기 뭐야 주식 관련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참고해라,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결정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2년 뒤에 그 친구 이야기가 맞을지 제 말이 맞을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폭락하기 전에 엄청나게 개미들이 매수했다는 거,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이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그 부회장인가요? 가석방 했을 때 나온 날 오히려 떨어졌죠. 이날 엄청 떨어졌어. 외국인이 2, 3일 연속 매수했던 거는 나오기 전에 결국 매도를 위한 매수로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자기가 팔기 전에 순간적으로 가격을 올려요. 그럼 개미들이 몰리거든. 이게 오를 때 된다고 몰리는데 그때 후다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짓을 외국인이 많이 하는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매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게좀 느껴지고, 특히 개인들이 이재용이 나올 때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이재용 나오니까 이제 삼성전자 오르겠다고 하는 기대 심리. 주가도 그 전에 며칠 올랐으니까 그걸 노려서 그때부터 개 던졌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나 또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폭락하기 전에 갑자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로 엄청 폭락을 했어요. 그 전에. 이게 며칠 8월 11일 날. 8월 11일 날 보시면 하이닉스가 먼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 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또뭐 하여튼 뭐 다양한 편이라 하이닉스랑은 조금 다른데,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사업이라 이 하이닉스의 폭락이 삼성전자의 폭락의 일종의 전조였다. 자,
자, 뭐 요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뭐 이런 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라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떨어진다, 뭐 다양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저기 삼성전자는 환율이랑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환율을 보시면, 자, 이거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정확하게 여기 얼마 언제냐, 이거 8월 5일이거든요. 8월 5일 날 바닥 찍고 쭉 환율이 오르죠. 잘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날 꼭지 찍은 날 이날 있죠. 이날이 8월 5일이야. 그러니까 환율하고 삼성전자 차트는 항상 거의 뭐 항상은 아닌데 요즘 굉장히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86,000원에 추천했을 때 있었죠. 그때도 제가 환율 때문에 이걸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어떤 분은 환율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환율도 같이 보시는 게 일단 좋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자, 오늘 또 이거 관련돼서 좀 기사가 난게 있어서 때마침 자 여기 나온 거 있네. 자, 보시면 자 이거 옛날 기사인데 벌써 좋은 기사 나왔었네. 2021년 3월 25일 날 미국하고 유럽이 반도체 탈아시아 패권 전쟁 포문 열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파운드리 재진출, 인텔 CEO 반도체 아시아 진출 편중 풀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복 투자를 해야 돼. 국내 공장이 있는데 이미 증설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 다시 지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제 인력들이 다 미국으로 가면 이 인력들이 결국 나중에 미국 인력이 된단 말이야, 사실상. 그러면 미국에서 다른 업체들이 또 그 인력을 데려다가 공장 짓고 할수 있기 때문에 패권이 다시 뭐 반도체 패권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의 40%가 중국 수출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막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장 지으면 중국 수출 못하게 막는 거지. 우리나라 생산량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국이 거의 반강제로 지금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 느낌, 좀 물씬 나고 있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대놓고 우리 땅에서 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팩트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좀 걱정하는 게또 하나 있는데, 또 뭐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좋은 기사인데,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자, 제목이 반도체 자립의 사활권 반도체 산업국들, 이런 내용인데, 자,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총균세에서 이제는 뭘로 가냐, 이제는 칩이다, 이제 미래 산업은 반도체로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반도체, 우리나라 생산된 반도체 40%를 중국이 가져가는데, 중국이 지금 반도체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몇십 조를 투자했다고 들었는데, 국가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도 뉴스 나오네, 그렇죠? 반도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옥죄 얘기 나오고, 그렇죠? 자, 이 뉴스는 올해 초 2021년 1월 26일 날 뉴스인데, 지금 중국이 반도체 투자 1년에 5배 늘었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3월 달 뉴스는 10년간 칼한 자루 갈겠다, 중국의 거침없는 반도체 투자.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지금 반도체 투자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지금 인수하려고 날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개발하려고 날리고, 해외에서 반도체 회사를 또 인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처럼 잘안 되고 있고, 미국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의 반도체 개발이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지만 슬슬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걸 미리 눈치챈 외국인 투자가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뉴스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팩트는 아니고, 지금까지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국내에서 반도체 인재들을 많이 데려갔기 때문에 이제 슬슬 결과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본 뉴스는 투자했는데 많이 뭐
이 돈, 저돈 빼가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였는데, 결국 성공할 거, 언젠가 성공할 거야. 왜냐면,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 반도체 개발한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7나노, 이런 4나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14나노나 32나노만 개발해도,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뭐, 14나노 정도면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을 지금 확보한 건 아닌가. 그런 경우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인데,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이버 카페도 올린 건데, 자, 무조건 오르는 주식 찾는 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건 전부 다 IT 업종이야. 애플,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어플이잖아요. 어플. 그쵸? 근데 삼성은 제조업이에요. 삼성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그쵸? 그 다음에 핸드폰도 하드웨어. 가전제품도 하드웨어. 삼성이 만드는 모든 제품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이 핸드폰 한대 팔아서 이익 남기는 것보다 그걸로 팔아서 구글이 남기는 이익이 더클 거예요. 왜냐면 구글, 우리가 앱 설치하고 앱 결제할 때마다 구글이 가져가는 게 있거든. 그리고 구글 생태계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핸드폰 팔면 구글이 제일 이득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만드는 핸드폰은 삼성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서 만들 수 있어. 지금 중국에서 샤오미랑 화웨이가 엄청나게 지금 핸드폰을 따라서 만들고 지금 판매량 대수로는 이미 삼성을 추월했다고 기사가 떴죠.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따라오고 있고 또 미국으로 더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삼성이 굉장히 지금 위기야. 삼성은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없어. 소프트웨어가 미래는 이제 4차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시대인데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누구야? 카카오잖아요. 카카오는 모든 게다 소프트웨어야. 카카오는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 그쵸? 부품 없고, 재료비 없고, 공장 없고, 유통비용 없고. 어플만 깔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카카오 관련된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날아가는 겁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식도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상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미국과 마찬가지로, IT 업종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3년, 5년 안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2조 6천억을 매도했는데 어제 삼성전자를 얼마나 많이 매도했냐면 9시 5분, 장 개장하고 5분 만에 2천억을 매도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5분 만에 2천억을 팔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개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샀어. 지금 보시면 3,200만 주, 2,100만 주, 1,400만 주. 개인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싸다고 생각해서 산 거겠죠. 그렇죠? 뭐 잠시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다고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외국인 또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보유 비율이 지금 52%인데 지금 보시면 자, 52.12%까지 외국인 보유 비율이 떨어졌는데 역대 최저치입니다. 제일 많을 때는 뭐 56%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왜냐면 앞으로 외국인 보유 비율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특히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이 셀 코리아 앞으로 좀더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